아비보, 어미모, 사랑의 갈지, 기쁠히, 말열리, 말물, 잊을망, 부모 애지어시던 희이 물망하라. 자, 새로운 한자 뜻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뒤져올치, 치에다가 옛날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에. 이 기는 여기 밥그릇에 고봉으로 이렇게 가득 음식물을 쌓아놓은 형태고, 이건 사람이 무릎 꿇고서 이렇게 고개를 돌린 모양이라고 그랬죠, 고개를. 그러니까는 고개를 돌렸다는 의미는 나는 이미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저기가 아니다 해서 이미란 뜻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미. 이미 기자. 옛날 각국문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자는 이렇게 고개를 돌린 모양이에요, 머리를.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돌아다 보는 모양에서 돌아다 보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어여삐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여삐 여기다. 애지중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할 희자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자, 회의자로서 이거는 입구자. 자, 요거는 아까 진나라 수 풍류 수라 그래가지고 악기의 모양이라 그랬죠. 악기의 모양. 악기의 모양에다 대고 이렇게 입구자를 써서 이거는 이제 기도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입구자는 기도 의미. 그래서 악기를 쳐서 신에게 빌면은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기쁠 희자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잊을망자.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망할망자, 이게 이제 음의 역할도 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는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기억 같은 게 없어지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애지어시던. 자, 여기서 지자는 가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이것도 어떤 대명사로서,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나의 어떤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부모님이 이것을 사랑하시거든. 이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를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기뻐. 요말 이을 있잖아. 뭐뭐 하고서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뻐하고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를 자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비 부 어미 모 아칼락, 여기 아칼락보다 나쁘락이 더 낫겠네요. 나쁠락 아니면은 나쁠락 아칼락보다 미워할 오가 낫겠습니다. 미워할 오. 갈지 여기도 이제 이것지가 되겠죠. 두려울 고 말리울 리 없을 무 원망할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모 악지어시든 구이 무언이니라. 자, 새로 나온 신습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칼락은 이거 형성자라고 했고, 마음신 요거는 묘실, 무덤의 방, 그죠? 옛날 큰 무덤 가면은 이렇게 묘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무덤에 있을 때 마음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나쁘다, 나쁠락, 모질락, 그 다음에 미워할 오. 이때는 악. 이렇게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뿐은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자, 이거는 마음심. 마음심을 변으로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고, 자, 요거는 눈목자 두 개는 두눈 두리번 거릴 구자입니다. 여기서 구자라는 음이 나온 거예요. 자, 요 밑에는 새 주자. 자, 새는 누가 이제 날 잡을까봐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이렇게 거리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두려워할 구자, 놀랄 구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심을 넣어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 자체는 새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사주 경계 서면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모양을 갖다 나타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춤 없을 무자는 원래 이게 상경자인데 이게 원래 춤추는 무당의 상경자예요. 춤추는 무당의 상경자인데 춤 이게 가차에서 없다라는 말로 쓰이자 춤춘다는 말을 이렇게 요거는 어그러질 천자라 그랬죠? 어그러질 천. 이게 발 스텝이 서로 이렇게 뒤바뀐 거, 엉킨 거. 이게 춤추면 발이 막 스텝이 막 뒤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요 무자는 나중에 춤추다는 뜻은 이제 이 글자에 넘겨주고 요 글자는 원래 춤추다였는데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자,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심에다가, 자, 이거는 다, 둘 다 사람.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라서, 또는 누워, 뒹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누워 뒹굴 원. 원. 요 글자 자체가 이제 응가가 이게
응가이면서 뜻에도 약간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는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야 좋은 마음일 텐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할 원자라고 뜻이 태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악지어시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의 어떤 행동을, 여기서는 미워할 오자가 더 해석하기 낫겠죠. 나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미워하시면 부의 두려워하고서 원망하지 말지어다.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